항상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즉 인사이드 아웃을 기대합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받은 아름다운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들여다보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거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의 율법을 가지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거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의 빛이 세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볼 때, 아, 나에게도 그러한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영광과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직분과 우리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예, 이 말씀은 모세의 영광도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더 충만하고 더 대단한 영광이 왔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별로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영광, 우리가 사모하는 이 모세의 영광보다도 우리가 가진 영광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가진 영광이 이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가진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해서 수건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인 너희에게 훨씬 더큰 영광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광이 점점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나온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볼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더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능력을 입고 나왔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들여다볼 때그 영광과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점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단계의 영광이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2단계의 능력에서 다음 단계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계속 바라보고 선포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원리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바라봄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울 원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울 원리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견, 통찰, 지시인데 선견, 성견은 푸어사이트입니다. 앞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성견은 내가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려고 이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라는 이 말씀을 딱 보고는, 아, 난 지금 아프지만 건강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은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합당치 않은 나의 모습이네, 나의 합당한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네 하면서 그 건강한 모습을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저게 바로 내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 저건 그냥 말씀이 말하는 것뿐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통찰이 오게 됩니다. 통찰.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통찰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말했는데 어느 순간, 아, 나는 아플 필요가 없지 라는 그런 통찰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 말씀은 아, 그냥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그냥 말뿐인 말씀이 아닌 바로 나의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통찰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그림은
바라만 보고 고백하고 선포만 했던 그림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는 깨달음과 통찰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이 오면 동시에 오는 것이 바로 지시입니다.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오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때 그것에 대한 지시가 오게 됩니다. 보통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치유 같은 경우는 이 통찰력 정도에서 질병에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이 재정 분야, 김준호 목사님도 항상 재정 분야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됩니다. 재정 분야는 통찰력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분야는 통찰력이 들어온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럴 때 그때 통찰력이 왔고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지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을 얻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지시를, 그 지혜를 행할 때 결국 그 재정 분야에서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과정, 성견, 통찰, 지시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거울 원리의 세 단계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그림이 나에게 현재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저 말씀은 내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비록 현재 내 삶이나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주되심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대로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견, 즉 바라만 보던 그림이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 말씀이 내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지시사항, 지혜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승리하며 사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